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이지홀딩스 40%고요, 네. 4,000원입니다. 40% 5,000원요? 예. 제 방송 안 보시죠, 그죠? 가끔 봅니다. 가끔 봐요? 예.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지수 삭혀, 홀딩스 이런 거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너무 힘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주사 홀딩스 이런 거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돈못 번다라고 엄청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걸 사시면요, 돈못 벌어요. 일단은 지금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홀딩스라는 종목 자체가요, 이 지주사로 이렇게 엮여지고 넘어가게 되면요, 느리게 돼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 이렇게 손바닥이 바로 충격을 받는 게 아플지, 아니면 중간에 매트리스를 껴놓고 충격을 받는 게 아플지 보면은 직접 맞는 게 아프겠죠, 그죠? 중간에 매트리스가 껴버리게 되면은 충격이 잘 안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회사라든지 이 계열사, 이 회사가 뭐 사회 배합 사료 뭐 이런 걸 하고 있지만은 그런 회사들이 잘 된다고 했을 때 배합 사료 관련주들이 막 급등 나온다고 해도 얘는 한 번, 한 단계 거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 변동도 많이 없고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홀딩스라는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실제로 투자 이뭐 책이라든지 뭐 이런 뭐 교과서 같은 게 있다면 아마 그렇게 실릴 것 같아요. 홀딩스에 투자하고 싶다면 경영 참여를 하고 싶거나 지분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 참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의 미래를 보면서 가치 투자로 배당을 받으면서 30년 이상 투자하려고 각오하셨을 때 홀딩스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홀딩스 제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데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홀딩스는 수익 내기 힘듭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분들의 상담과 비슷한데요. 40%는 사셨고, 이렇게 사셨으면 정답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 많이 뺏기시거나, 반등 나올 때 빨리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나와가지고 중소형주로 옮기시거나예요. 근데, 이지홀딩스라는 기업도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한 4, 5년 투자하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이지홀딩스, 그러니까 지주사, 홀딩스이기 때문에 4, 5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장기 투자하시겠다면요,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정말로 배당 받으시면서 주가를 그냥 내려가면 더 산다 생각하고 경영 참여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요, 2,000원대 빠지면은 그냥 비중을 더 늘려버리시는 걸로 해서 4년 정도, 5년 정도 더 들고 가시면은 수익을 조금 많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수익을 좀 챙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싫다면은 지금 자리 단기 반등 나오거나 지금 요즘에 사료 관련주도 조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단기 슈팅 때 3,500원부터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다른 관련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